가까이 와도 안 보이냐, 이제 가까워졌는데. 그러면. 많이 오면 저 정도도 안 보인단 말이지. 저렇게 차가 달리면서 내가 앞차가 잘 안 보인다. 그러면 앞차가 안 보이면 내 뒷차도 나를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비상등을 켜주고 뒷차가 날 확인할 수 있게,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비상등을 켜주고 주행하는 거 버릇을 길러야 돼요. 저 차가 잘 안 보여요, 저는. 뒷차도 나를 못 봐요. 그러면 내가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니면 막 엄청 빠르게 달려온 차가 있다라고 하면 제 차를 못 보고 급제동을 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받치는 것도 사실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. 항상 사고라는 거는. 그래서 비상등을 켜주면 뒷차는 나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존재를 계속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. 그게 가장 운전의 기본인 것 같아요. 이 비 오는 날에는. 차가 보이냐고. 가까이 와도 안 보이냐. 이제 가까워졌는데. 그러면 켜줘야지. 비상등이라. 이 정도면 비상등 무조건 켜줘야 돼. 내가 안 보이면 나도 켜야 돼. 내가 앞차 못 보면 뒷차도 날 못 보는 거야.